2층 원룸에 없는 게 없다. 살만하다. 살만한 수준이 아니야. 너무 좋다. 여기 누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쫑쫑쫑쫑 이렇게 온전히 못 지나가요. 정말 뭐 이런 걸 제가 뭐 딱히 조작하고 싶진 않고요. 핀잠보.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. 사실 제가 6평 원룸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. 정말 뭐 이런 걸 제가 뭐 딱히 조작하고 싶진 않고요. 좀 가방도 또 두 개 다 겁나 크다고. 저렇게 잔스포츠 두 개 가방, 카메라 장비들. 이렇게 하면 일단 입구가 막혀. 여기 누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쫑쫑쫑쫑 이렇게 온전히 못 지나가요. 이렇게 옆으로 개, 어이 개, 개처럼 지나가야 된다. 나 분명 여기 만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손은 8평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 거지? 10평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 거지? 이거 좀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 그때쯤 구원자가 나타납니다. 바닥에서 누워 사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높은 침대를 선물해줬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침대인 줄 아세요? 놀라지 마세요.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요. 보이시나요? 네 명이 들어가는 사이즈인 거예요. 이 수납이. 제가 예전 6평 브이로그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. 이 좁은 공간에서는 하늘을 이용해야 된다. 이 위쪽을 이용해야 6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. 세상에 이런 침대가 있었던 거예요. 지하 가구라는 곳에서 만든 이 리프트업 침대입니다. 약간 원룸, 투룸 좀 좁은 공간에서 수납이 많이 되어야 하는 자취생들, 뭐 저 같은 또 신혼부부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약간 가구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협찬, 뭐 광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짬부님, 난 짬부님이 진짜 더 쾌적하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진짜 그냥 선물했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수납 짱짱한 이 가구에다가 이제 겨울옷도 좀 넣고 카메라 장비들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실 동료 인사드립니다. 네. 사실 이제 대부분 이런 영상들은 그 룸투어를 하죠. 네, 투어할 자리도 없어요. 네, 여러분 저는 획기적으로 갑니다. 같이 룸 클린부터 하자. 클린 윗미.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뭐 그걸 DP에서 뭐가 나아지나요? 요리도 안 해먹고 밥도 안 해먹고 인덕션을 가렸습니다. 뭔가 이 들어오는 복을 턱턱 막을 것만 같은 겨울 옷존. 근데 일단 오늘 이게 빠집니다. 여러분 대박이죠? 바위가 좀 나와 보이더라고. 옷을 좀 갈아입을까?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사를 가고 싶었던 좀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작업을 못해요. 대부분의 작업을 사무실에서 하고 오지만 그래도 가끔은 일단 좀 씻고 일하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집에서 작업이 안 돼. 1인용 책상에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. 근데 뭐 이거는 뭐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. 여기에 있는 짐들도 막 다 여기다 놓고 막 여기다 놔도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반복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짐, 요 수납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서류존 이런 것도 또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요건데요. 저희가 이게 엄청 고민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. 저 옷걸이를 버리고 얘를 저기다 놓으려고 합니다. 그런 좀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의 또 다섯 번째 문제. 이렇게 약간 창고존이 있어요. 창고존. 근데 여기 창고존도 막 마이크 뭐 안 쓰는 키보드 막 이런 거 놨는데 이제 여기도 좀 더 쾌적하게 이제 날 사랑 너의 사랑 날 사랑 요 쇼핑백 존. 제가 쇼핑백에 또 약간 환장하시는 거 아시죠? 저기 수납에다 넣어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고 아닙니다.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가끔 이제 여기서 간식도 먹고 내릴 수 있다. 저거 너무 좋아. 아무튼 여러분 대청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겨울옷 한 박스가 들어갔습니다. 옷장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. 깔끔이냐고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여기도 꽉 찼었는데 일단 그게 쫙 빠졌어요.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리빙박스에 넣으면 끝나고 요게 드디어 비워졌다는 거. 그리고 요거는 바로 당근마켓에 팔 겁니다. 당근마켓에 행거 잘 올렸습니다. 올린 지 거의 5분 만에 역시 무료 나눔의 힘. 대박이죠. 마스크가 발견됐어요.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갑자기 마스크를 보는데. 맞아,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싶고 이것도 다시 넣어둘 것 같습니다. 대박인데? 네, 갑자기 잠옷바람과 쌩얼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자연인으로 돌아왔고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룸투어 하러 가실까요? 빠라바람빰 빠라바라바라. 저희의 첫 번째 문제였던 인덕션 치웠습니다. 너무 깔끔하죠? 우리의 운을 막는 것만 같은 잡동사니들 영양제들이 싹 사라졌고 그게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. 완전 깔끔하죠? 이게 원래는 이제 책이랑 막 그런 전자기기들 막 놓여져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머신도 이쪽으로 옴으로써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짜잔! 완전 깔끔해졌죠? 거의 체감상 한 이 1.5평 정도 늘어난 느낌이에요.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짐이 여러분 아까 보였던 짐뿐만 아니라 정말 각종 이런 창고, 신발장에 있었던 옛날 물건들 다 들어갔어요. 근데도 사실 아직 엄청 여유가 많아요. 약간 살짝 오바 좀 더해서 이 집안에 있는 짐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와 여러분 정말 완전 추천.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. 와 진짜 미쳤어 여러분. 진짜 좁은 집은 수납이 답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느낍니다. 우리의 영웅 어때요? 어때요? 기분 너무 좋죠? 딱 들어오는데 그게 더 넓어졌어. 아 대박이지. 공간을 정리하면 생긴다는 거? 한 명이 누운 게 1평이라고 하니까 진짜 실제로 2평이 생긴 거래. 높이가 240, 400, 600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저희는 400짜리 높이를 했어요.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당분간 또 이사 간다는 말은 안 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쾌적하니까 너무 살맛이 나는 느낌이고 집 좁다 이사 가고 싶다 이러지 말고 정리를
우리 정리를 해보고 수납을 해보자. 약간 여름맞이 대청소 한번 해보면 성수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진다. 이렇게 룸투어 겸 클린 윗미 한번 해봤습니다. 정리 관련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진짜 한번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받는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제 이거 영상 보시고 정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또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저 이제 자러 갈게요. 공부 짠부.